제가 이번에 쿠팡에서 아이패드 에어4 256기가를 샀어요. 저는 909,9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아이패드 사면서 같이 액정보호 필름, 아이패드 케이스, 블루투스 키보드, 그리고 애플펜슬 2세대를 같이 구매했는데요. 액정보호 필름은 강화유리 버전과 종이 버전이 있었는데요. 애플펜슬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종이 필름 사용하셔서 저도 종이 필름 구매했습니다. 키보드는 한성 컴퓨터 제품을 샀는데 친동생이 먼저 써보고 괜찮다고 해서 저도 쿠팡에서 2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구매했어요. 또 애플펜슬도 쿠팡에서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155,530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뭐야? 쥐어뜯는데? 쥐어뜯잖아. 가볍다. 이 안에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네. 스티커, 설명서. 사실 이런 거 버린다고 그래. 이런데 확인하려고 했어. 튀어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보고 통과가 되나? 통과가 안 되겠어. 통과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지금 좋아. 너 설정을 다 해야겠는데? 짠. 나랑 바꿀래? 나는 검정이야. 눈썹도 안 하네? 제가 이번에 산 케이스도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수납형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십자 케이블하고 충전 어댑터 넣어놨고요. 여기는 블루투스 키보드 넣어놨고 여기는 애플펜슬 이렇게 따로 보관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에어4 크기에 맞게 앞에는 에어4가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프로가 들어가 있으면 크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케이스를 끼고 다닐 예정이라 이 에어포를 뒤에다가도 넣으면 이렇게 가려져요. 또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키링처럼 달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상관없이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도 공간이 있어요. 앞에도 공간이 있고 뒷면에도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